네, 지난 시간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관련돼서 PCA를 설명을 했었고요. 오토 인코더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CA나 오토 인코더나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PCA는 뭐라고 할까? 리니어하게 줄인다고 그럴까요? 인튜이티브하게 생각을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인으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PCA가 해주는 작업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2D멘전에 있는 데이터지만 여기서 특정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1D멘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PCA가 해주는 일이고요. 근데 오토인코더는 그런 작업을 하고는 싶은데 리니어하게 하지 않고 넌리니어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2D에 있는 데이터를 1D로 디멘셔널 리덕션 하는 그림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하이 디멘 우리가 볼 코드는 뭐냐면 디멘전은 28x28이니까 784인가요? 그 디멘전이고요. 우리가 그걸 20 디멘전으로 리듀스를 할 거예요, 아마. 코드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784고요. 예, 여기는 디멘전이 20 디멘전이 될 겁니다. 예? 그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한 거고요. 요거 이름을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코드를 보겠습니다. 용어를 좀 얘기하면 인코더 디코더 바틀넥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오토 인코더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여기를 인코더 요거를 디코더 요렇게 좀 병목 때도 좁게 만드는 요거를 바틀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틀렉이 별거 아니고 이렇게 소주병 있으면 요 목 부분이 얇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틀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가 바틀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틀렉을 해서 여기 이제 오리지널이 784 디멘전이지만 이렇게 20 디멘전에서 최대한도록 인포메이션을 루즈하지 않고 20 디멘전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nist 데이터라고 그러면 이제 요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784가 있고요. 사진은 원래 28x28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 784가 된 거고, 여기 인코더를 통과시키고요.
그러면 이게 20가 되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 뭐 CNN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게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거죠. 이게 오토 인코더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진 한 장이 784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지만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의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도로 유지를 하면서 20개의 숫자로 리듀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적에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유스 케이스 오브 오토 인코더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요. 오케이, 한번 코드를 보죠. 오케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메인이고요. 데이터를 로딩을 하는군요. 이렇게. 그래서 로드 데이터를 봅시다. 그러면 mnist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있군요. 엠니스트, 아까 얘기했듯이 엠니스트 데이터입니다. 엠니스트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그다음에 오토인코더를 만들고,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784, 78,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4개를 사용했네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1, 2, 3, 4가 있고요. 이게 784가 400으로 갔다가 400이 22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이 400으로 가고 400이 784로 가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보면 풀리 커넥티드, 이게 숫자로 보면 이게 X가 배치 사이즈, 배치가 이렇게 뭐 64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784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나눠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쉐입이 어떻게 되나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지나가면 쉐입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요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웃풋 쉐입이 어떻게 돼요? 400이죠. 네, 그 다음에 렐루를 통과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쉐입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FC2를 거치면 이거는 디멘전이 어떤 쉐입이 어떻게 돼요? 2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코더 파트예요. 디코더 파트도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로 했네요. 시그모이드로 하면 0, 1 사이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코더가 이렇게 되고 디코더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forward pass는 맨 처음에 x가 x는 지금 보니까 이게 배치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아마 쉐입이 1 by 28 by 28인가요? 아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X 뷰를 통과를 하면 이게 배치 783인가요? 이렇게 가서 이게 배치 아까 20이었죠? 그다음에 이게 디코더를 통하면 이게 배치 784인가? 이렇게 되겠죠. 784인가요? 28만 28이 얼마지? 28x28은 784 맞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 디멘전이 기억이 안 나네. 1 by 28 by 28인가요? 맞아요? 메인으로 가서 그러면 오케이 좌우지원 이렇게 됐고요. 옵티마이저 그래서 여기 디바이스는 아마 지금 현재 저는 CPU가 될 거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은 아담을 사용했고 런 트레인 테스트 루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 쉐입을 프린트해야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이 끝나면 아마 세이브를 할 겁니다. 지금 로드하는 걸 보니까 여기 쭉 해서 트레이닝이 끝나면 여기 트레인 보면 지금 run train이죠. 여기 보면 run train test loop죠. 여기 보면 run train test loop 하면은 train 하고 그다음에 test 하고 그때 train을 할 적에 train이 끝나면 여기 train을 하는데 train이 끝나면 세이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모델 트레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드롭아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매치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비헤이비어가 달라지는 걸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치놈 지금 드롭아웃도 없고 매치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은 지난주인가요? 레귤라이제이션 할 적에 드롭아웃하고 매치놈 할 때, 그때 보면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이밸류에이션 페이스가 다르게 비헤이브 한다고 그랬죠? 그걸 컨트롤 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나면 로컬리 세이브를 하고 테스트를 할 적에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테스트가 끝나면 로컬리 세이브된 epoch 5 보니까 epoch이 끝날 때마다 세이브를 하도록 돼 있나 봐요. 그래서 epoch 5에 세이브된 걸 가져와서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은 돌려보죠. 돌아가겠죠? 프린트가 뭔가 세이브를 안 했네. 모델을 우리가 세이브 안 했구나. 그리고 저기 여기 오케이. 예. 스탑. 오케이. 배치 사이즈가 128이고요. 1,28 by 28이에요. 그죠? 오케이. 배치 사이즈가 128인 거는 여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배치 사이즈가 여기 배치 사이즈가 128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아규 파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이 있어서 이번에는 터미널에서 돌려볼게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돌릴 때요 배치 사이즈를 지금 128인데 요거를 16 정도로 해서 돌려볼게요. 그러면 거기 16으로 찍히겠죠? 지금 128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128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업데이트를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가 SSD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absolute pass를 써서 가장 최상에서 볼륨스인가? 스펠링이 맞는 것 같아요. 볼륨스 E가 들어가야 하나요? 뭔가가 이상한데? n자리 이거 일단 T5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슬래시라면 절대 패스로 가는 겁니다. 백슬래시가 없으면 상대 패스로 가는 거고요. CD라는 건 change directory예요. change directory에서 패스를 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상대 패스를 사용할 relative 패스를 줄 수도 있고 absolute 패스를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백슬래시를 주면 absolute 패스예요. 그래서 가장 최상단 루트 폴더에 있는 볼륨스에 이제 저의 SSD가 T5인데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요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이 터미널에서 아무런 아웃풋이 없으면 에러가 안 났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하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를 프린트하라는 거예요.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하면 지금 볼륨스에 2로 바꾼 게 아주 나이스 초이스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ls 하면 이게 리스트라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이 폴더 안에 디렉토리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GitHub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GitHub에다가 여기다가 탭을 누르면 완성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딥러닝. 그 다음에 ls 하면 네, 요 오토 인코더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폴더로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리는데 파이썬하고 메인을 돌리면 됩니다. 메인 파 이렇게 하면 디폴트 세팅에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배치 사이즈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BTCH 배치인지 배치 사이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봅시다. 배치 언더스코어 사이즈네요. 배치 언더스코어 사이즈. 이게 128이었거든요. 그냥 이거 10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프린트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프린트가 되는지. 맞죠? 10 지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디폴트 세팅은 배치 사이즈가 128이었거든요. 근데 터미널에서 템포러리하게 그거를 10으로 바꿔서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게 그래서 지금 요 argparse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unning rate을 바꿀 수도 있고요, epoch도 바꿀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바꿔요. 네. 그래서 argparse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코드 고치는 건 여기 요 VS 코드에서 코드를 고치고 돌리는 건 터미널에서 돌리고, 네, 그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가 확인한 게 배치 사이즈인지 배치 언더스코어 사이즈인지 배치인지 몰라가지고 저가 본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걸 한 줄로 하는 옵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바꿔서 쓰기 때문에. 요게 하나짜리도 있어요. 두 개짜리, 지금 두 개짜리 있는데, 하나짜리도, 씁니다. 보통 두 개짜리가
이제 풀네임이고 하나짜리가 쇼컷이고 뭐 그런 식으로 써요. 터미널에서. 제가 터미널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돌린 게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모델의 웨이트를 저장을 하는데 이 폭이 끝날 때마다 웨이트를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드 할때이폭5 그러면 조기에서 5짜리를 불러와서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p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웨이트들만 아마 저장을 할 겁니다. 웨이트들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한 특정한 웨이트를 불러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코더에 있는 웨이트도 있고 디코더에 있는 웨이트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델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웨이트를 로딩을 해줘야 돼요. 네, 그 코드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모델도 저장하고 웨이트도 동시에 저장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마 웨이트만 저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면 이제 웨이트들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장이 돼 있는 웨이트들을 가져와서 웨이트들을 다 리플레이스를 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그 부분이 코드상에 보면 트레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게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델이 있고 이 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폭이 끝나면 이폭 넘버가 있겠죠? 그러면 그 모델하고 이 폭을 집어넣으면 토치 세이브해서 모델 static이라고 해서 이게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할수 있게 모델의 static 하면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그 웨이트들이 불러와지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rgpath가 아마 모델일 겁니다. 모델 backslash 모델 웨이트 epoch underscore epoch 5.pth 그걸로 저장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모델의 static의 return이 이제 dictionary 형태로 dictionary 형태로 return이 되는 웨이트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모델 해서 아까 epoch 5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델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웨이트들이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요 static을 로드 하면은 이 모델에 웨이트들이 저장되어 있는 웨이트들로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스테이틱이라는 게
모델의 스테이트를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모델의 스테이트라는 거는 웨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 있는 파라메터들이 뭐 FC1도 있고 FC2, 뭐 FC3, FC4 있었잖아요. 그 FC1, FC2, FC3 보면 거기 각각에 두 가지 종류의 웨이트가 있어요. 바이어스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라고 부를 것 같은데 바이어스 텀 있고 웨이트 텀 있고. CNN 같은 경우에는 필터 텀들이 있겠죠. 필터 텀이 있고 바이어스 텀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는 아마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데이터는 텐서 형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폭이 끝날 때마다 그 모델의 스테이틱을 특정한 PTH 파일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특정한 하게 저장된 그 웨이트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모델의 깍대기를 만들고 그러면 그 모델 깍대기를 만들면 거기에 있는 웨이트들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웨이트들을 저장돼 있는 웨이트들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드 스테이틱이라는 메소드가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월요일에 코딩하는 작업. 예? 20단 레이어에서 큰 레이어로 20단 레이어로 간다는 20단 레이어에서 큰 오리지널로 갔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를 만들었고요.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만들었죠. 그러면 인코더 디코더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인코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디코더를 만든 거예요. 지금 코드는 인코더 디코더를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사용을 할 거냐면 인코더 부분은 프리즈를 합니다. 우리 트랜스퍼 러닝 했었죠. 트랜스퍼 러닝에서 보면 일정 부분의 웨이트들은 프리즈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맨 끝단은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코더, 디코더 부분이 있는데 디코더 부분은 날려버리고 여기에 추가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프리즈를 하는 겁니다. 이쪽은 트레이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이쪽이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에서 동일한 로직이었어요.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레즈넷을 사용했고요. 레즈넷에서 일정한 부분을 바꿔치기를 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웨이트를 프리즈를 했어요. 그리고 윗단만 트레이닝을 시켰죠. 네, 동일해요. 인코더, 디코더를 우리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코더 부분은 딱 띄어내고 그 부분을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코더 부분은 프리즈를 시켜서 그쪽은 웨이트가 변하지 않게 하고요. 디코더 대신에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거 부분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코더는 인코더를 만들기 위한 용도죠. 이거 인코더는
784개 숫자를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루즈하지 않고 20 디멘전으로 디멘전을 리덱션 하는 거고. 그러면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루즈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디코더를 통했을 때 오리지널 이미지가 최대한으로 원상 복구 되도록 해 주는 거고요. 됐나? 예. 예. 인코더를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루즈하지 않고 20 디멘전으로 리듀스하기 위해서 디코더를 붙이고. 오케이. PCA로 생각을 해 볼게요. PCA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2D를 1D짜리로 한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여기 2D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1D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X 감마 Y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D를 2D로 하려면은 여기는 알파 프라임 여기를 G라고 할게요. 베타 프라임 G 알파 더블 프라임 베타 더블 프라임 G 그러면 이게 2D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XY가 있었고 여기 만들어진 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X prime square Y prime square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그러죠. 이걸 미니마이즈. 예.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PCA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PCA에서는 리니어하게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논리니어하게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린 그림이 뭐였냐면 이런 세팅에서 생각하면 PCA는 응? 피시에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2D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다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베이스를 하나 주면 이게 1D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근데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프로젝션을 하면 훨씬 인포메이션을 루즈하지 않고 데이터들을 1D에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토어 인코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또 질문 있어요? 예. 엘트로스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크로스엔트로피로스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본을 최대한으로 얼만큼 복원을 하느냐.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로스 사용했죠. 그러니까 각각의 픽셀마다 보면 0하고 1 사이의 숫자거든요. 그러면
맞춰서 숫자가 그러니까 사진으로 생각을 하면 28 by 28개 그 각각의 픽셀마다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오리지널리 있거든요. 원래는 0하고 255 사이인데 그걸 텐서플로우에 아니 그 파이토치에서는 0하고 1로 0하고 1 사이로 노멀라이즈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프로바빌리티로 생각을 하면 최대한으로 그 프로바빌리티에 유사한 숫자를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그 확률을 비교를 할 때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그 작업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건 별게 아니고 우리 yi log probability i plus 1 minus yi log 1 minus probability i. 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 아, 요게 log ml이고 log likely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겠네요. 그리고 sum을 걸어야겠네요. 여기를 exponential로 올리면 likelihood fun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exponential로 올리면 likelihood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여기 sum을 걸어야 되고 마이너스를 취해줘야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모델에는 이 폭이 끝날 때마다 웨이트들을 저장을 한 거고요. 저장한 이유는 특정한 웨이트를 우리가 불러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인코더 웨이트도 있지만 디코더 웨이트도 있어요. 아, 그리고 웨이트만 있지 그 모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불러와서 로딩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econstruction image라고 해서 이 폭이 끝났을 때마다 10개의 이미지를 오리지널하고 리컨하고 비교를 한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8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위에가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밑에가 리컨스트럭트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폭이 하나 끝났을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폭 1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 폭 2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이 폭 2에 대해서 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epoch 10, 마지막 epoch 10이 요거예요. epoch 10은 보면 4하고 9를 제외하고는 거의 리컨이 됐죠. epoch 1도 뭐 저 정도면은 9만 조금 거시기 하지 나머지는 거의 리컨이 됐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 dimension에 있는 포인트가 인포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루스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데이터는 784개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은 784개의 숫자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20개의 숫자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멘전을 확 줄인 거죠. 인포메이션은 그 대신에 그렇게 많이 잃은 거는 아닌 거고요. 질문. 네. 지금 숫자만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위에 거는 784개의 오리지널 인포메이션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고요. 밑에 거는 20개의 숫자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디멘전 리덕션 한 의미가 없지. 우리가 디멘전을 리덕션 한 거는 모델 사이즈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인풋으로 784개의 숫자를 집어넣고 싶은 게 아니고 20개의 숫자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 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면 모델이 아무리 복잡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한정된 데이터로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 우리는 regularization이라는 트릭도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dropout이나 metronome이나 그런 것도 사용을 했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토 인코더가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이 784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 개다. 그러면 모델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784개를 줄였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매니저블해지겠죠.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델을 작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그림은 오리지널 784개의 숫자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고요. 밑에 거는 20개의 숫자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 루스는 당연히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구 숫자를 보면 오리지널에 비해서 좀 직선의 스트로크가 흐릿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포메이션의 루스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한 그리고 사드 보면 끝에 오리지널은 위로 탁 튀는데 리컨된 거는 4의 스트레이트 라인이 위로 탁 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당연히 룰스가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그 경우에요. 정확하게. 데이터 수가 적어서, 데이터의 디멘전을 줄이려고 하는. 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는데 뭐냐면 어디 있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뭘 한 거냐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긴 프리즈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다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붙이는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여기 인코더, 디코더. 그죠? 아,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냐면, 오케이. 여기 투 엔진 디멘전이잖아요. 여기서 랜덤하게 점을 찍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숫자가 표현이 되지. 숫자가 이제 인코드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건 리컨된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를 인코더, 디코더 돌린 다음에 리컨된 이미지를 본 거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generated image라고 해서 latent space에서 랜덤하게 점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디코더로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이게 epoch 1이 끝난 다음에 latent space 20 dimension이죠. 거기서 랜덤하게 점을 찍어서 여기 몇개 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점을 찍었어요. 굉장히 많은 점을 찍어서 이게 한 60개 정도 될것 같은데 랜덤하게 점을 찍어서 그거를 20 dimension에 있는 점이에요. 랜덤하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점을 찍어서 그걸 디코더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가 원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 숫자들이 나오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epoch 1이고요. 숫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지금 epoch 1이고요. epoch 10을 봅시다. 이폭 텐도 안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VAE라는 게 있어요. 그게 variation owner autoencod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utoencoder랑 비슷한데 거기에 약간의 variation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델은 아까 봤듯이 epoch을 100번 돌렸네요. 그 얘기는 트레이닝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까 epoch 10만 돌렸는데 여기는 100번 돌렸어요. 오케이? 요거는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고 리컨 이미지를 보죠. 오케이. 아까 똑같은 데이터인데 아직 보면 아까만큼 클리어하게 리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epoch 1 그림이 굉장히 epoch 1이나 epoch 10이나 거의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리컨된 게 그렇게 아까보다 리컨이 잘안 됐어요. epoch 10을 볼까요?
조금 블러하긴 한데, 100을 보죠. 이 정도면 뭐. 끝에서 두 번째 4 같은 경우에 긴 스트레이트 라인이 위로 끝에 오리지널은 탁 올라가는데 그거는 여기도 안 보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9에서 스트레이트 라인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게 아니고요. 제너레이팅이지요. 요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이턴 스페이스가 2D 디멘전이거든요. 거기서 랜덤하게 점을 찍어서 디코더를 올리는 겁니다.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폭1이 끝난 거예요. 뭔가 다르죠? 여기 보면 3이 보이죠? 3. 그죠? 3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요. 8도 보이고. 이폭1이에요. 이폭10을 가볼까요? 뭔가 숫자처럼 보이죠? 그죠? 100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는 보면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죠. 오토인코더는 기본적인 목적이 디멘셔널티 리덕션이에요.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가 여기 784개가 들어오면 여기 2NE로 갔다가 784로 가서 엠니스트 오토인코더가 하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디멘전을 리덕션을 해서 모델 사이즈를 줄여주려고 하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은 충분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새로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진이 컴프레션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2D 디멘전으로 컴프레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수 있는 게 2D 디멘전에서 랜덤하게 점을 찍으면 그게 컴프레션 된 이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컨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노이즈한 이미지가 됐어요.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찍어 보니까 랜덤하게 찍어 보니까 이미지 비슷한 게 나와요. 그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그런 거예요. 몇개더 볼까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디멘셔널 리덕션 말고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에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GAN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앞으로.
아, C, 아, 요 C, CVA는 conditional variation encoder라는 건데, 여기서, generate image를 한번 봅시다. 아, 이건 트레이닝이 잘안 되는 케이스네요. 엠니스트 가는 책이었네. 앞으로 디테일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간인데 이게 간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 그러니까 디멘셔널리 리덕션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제너레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이고요. 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DC 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이슈가 된뭐 딥페이크니 뭐 그런 게다 이런 제너레이트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모델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토 인코더는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네, 오토 인코더 코드 좀 설명했고요. 아, 베리에이션. 오케이. 베리에이션 조금만 얘기를 해보죠. 네, 스파스하고 디노이징 오토인코드라고 있는데, 오케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는 뭐냐면 여기 인코더 디코더가 있죠. 원래 사진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사진 플래팅한 사진이 들어가고 여기 복원된 사진이 들어가고 이제 요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오토 인코더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줘요. 랜덤하게 약간의 노이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랑 비교를 하냐면 요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원본 사진에다가 노이즈를 껴서 복원을 시키고 요거를 뭐랑 비교하냐면 원본 사진하고 비교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인코더를 최대한도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인포메이션을 많이 뽑게.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거 보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좀그좀그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하면 사진이 아주 좋게 나오는 그런 것들, 아주 옛날 사진 좀 화질 안 좋고 그런 사진 집어넣어서 화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던데, 며칠 전에 보니까 사진을 한 장을 주면 사진이 약간의 베리에이션 움직이게 약간의 동영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상용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틸 사진을 하나 집어넣어주면 어디서 해주나요? 아도비에서 해주는지 어디서 했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진을 한 장을 주면 그 사진이 약간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마 요거랑 비슷한 아이디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을 할때 오케이. 요거랑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사진이 한 장이 들어가면 사진이 여러 장이 나오게. 아니면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제 원본 사진이 이렇게 있는, 예를 들어서 원본 사진이 석 장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적에는 요 원본 사진이 하나 들어가면 사진이 석장 나오게 하고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진을 만들 때 여러 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장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약간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할 적에는 사진 한 장이 센터에 있는 사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절히 해서 여기서는 사진이 석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고, 요거랑 비교하고, 요거랑 비교하고. 그러면 이게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사진 한 장이 딱 들어오면 사진 석 장이 나오면 그걸 적절히 붙이면 이게 이게 움직이는 약간 좌우로 한 5도씩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걸 만든, 그거 본것 같아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주면 약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아도비에서 나오나 본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아도비였던 것 같아요. 아도비가 아도비 아도비였던 것 같은데. 네, 요새 뭐 희한한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오케이. 아, 디노진 오토인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파스 오토인코더는 뭔가? 여기 스파스 오토인코더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코드를 좀 봅시다.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이 들어가고 사진이 플래팅해서 28 by 28 그거를 펼쳐서 들어가서 128로 갔다가 렐루로 갔다가 128이 64로 갔다가 렐루로 갔다가 리니어에서 32로 가고요. 오케이, 디코더는 32가 62로 가고, 아, 64로 가고, 128로 갔다가, 가고요.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로 갔고. 그래서, 스트럭처 자체는,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고요. 오케이, 그래서, sparsity penalty라고 해서, 인코더는 22로 갔었나요? 여기는 얼마로 갔나요? 아, 32이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latent space가 32예요. 20이 아니고. 그런데, sparse, 여기 보면, sparsity penalty라고 해서, 인코더 부분에서, 여기 절대값 취하고 민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MSE 로스하고 스파츠티 로스를 같이 사용할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모델은 만들었고요. 모델은 그냥 티피컬한 인코더 디코더예요. 근데 로스가 MSE 로스 오케이 여기 이게 리컨스트럭션 로스 여태까지 봤던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 이건 MLE 로스를 썼고요. 우리가 썼던 건 바이너리 로스를 사용했었어요. MLE 로스 사용을 했고 인코더 스파시티 로스 해서 지금 스파시티 로스가 더해진 거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도 하는데 최대한 도로 요것도 적게 베리에이션 오토니코다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요게 MSE로스 사용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여기 제가 보기엔 바이너리 로스를 사용하는 게더 맥센스한 것 같은데 이거는 챗GPT가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100% 트러스트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엔 여기 요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근데 요것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줄이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레이턴 스페이스가 2D라고 생각을 해보죠. 레이턴 스페이스가 2D라고 하면 이쪽에 모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이쪽, 요 센터,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어나가면 이제 이 사용하는 영역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만 그러니까 원점 근처에 있는 포인트들만 사용을 하라는 거를 강제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그 작업을 합니다. 원점 근처에서 트레이닝을 하도록 그러니까 레이턴 스페이스에 꼽히는 점들이 원점 근처에서 꼽히게 하려고 하는 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아예 강제를 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인코디드 하면 여기 38, 이게 레이턴 스페이스 그냥 20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20 디멘전으로 계속 했으니까 여기 20 디멘전의 포인트가 꼽힐 거고요. 그러면 절대값을 취해서 민을 하거나 썸을 하거나 똑같아요. 결국은 그거를 스파시티 로스라고 해서 이걸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줄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토탈 로스가 리컨스트럭션 로스 플러스 스파시티 로스에 적절히 조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 리컨스트럭션을 제대로 하는데 추가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원점 근처에 인코딩 된 포인트가 원점 근처에 찍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레이턴 스페이스가 2D멘전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아까 스파시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찍히는 점들이 중구난방으로 찍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디코더는 이 중구난방으로 찍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잘 리컨을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스파시티라는 거는 요 찍히는 점들이 이 센터 근처에 찍히기를 찍히도록
로스를 강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디코더는 요 영역에 찍히는 점들만 리컨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되니까 훨씬 디코더가 힘이 들겠죠. 예. 요거를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줄어질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죠? 예. 그러니까 요거가 없으면 찍히는 점들이 어디 갔나 그림이? 중구난방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로스를 안 했다고 그러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찍히는 점들이 중구난방으로 찍힐 거고요. 그러면 디코더는 그 저기 중구난방으로 찍힌 점들을 리컨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 찍힌 점들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파시티 그 로스를 해주면 여기 찍히는 점들이 센터 포인트 그 원점 근처에 점들이 찍힐 거고요. 그러면 리컨스트럭션 그 디코더가 디코딩을 해야 되는 충실하게 디코딩을 해야 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겠죠. 그러면 디코더가 충분히 잘 그 트레이닝이 쉽게 될 거고. 이해되셨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베니션 오토 인코더도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네.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원점 근처에 찍히게. 네. 여기 정의가 돼 있는데. 미는 없다고 치고 요것만 봐요.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숫자가 작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인코더라는 게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절대값을 취한 거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래봐요. 그러면 숫자가 작아져야죠. 그죠?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괜찮네요. 스파스티 오토 인코더. 근데 제가 코드를 구현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예. 예. 그 창의성이라는 게 제너레이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을 딱 찍었을 때 그게 엠리스트 데이터처럼 보이게 해주면 컴프레스 하지 않은 데서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한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한 거잖아요. 아까 그 제너레이트 이미지라는 게 제너레이트 한 거예요. 그 사진에서
복원을 한 게 아니고 그게 없이 그냥 맨 땅에서 이미지를 만든 거지. 네? 네, 요새 보면 너무 그 빨리 변하는 것 같아. 아, 챗GPT도 내가 어저께 새로운 기능을 봤는데 지금 제가 챗GPT 4.0, 4.5를 쓰고 있거든요. 예, 캔버스라고 새로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보고 예, 깜짝 놀랐는데 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튜브에 벌써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캔버스가 제가 그 사실은 그냥 매뉴얼리 하는 거를 밑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글들이 거의 대부분 챗GPT가 쓴 코드들 글이거든요. 제가 글을 읽어보고 조금 바꾸기는 하지만 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챗GPT가 쓴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썼냐면 오토 제가 이제 챗GPT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네가 좀 실라버스를 좀 짜봐라. 그래서 쫙 짜주잖아요. 그러면 거가 저가 보기에 조금 적은 부분들은 좀 애드하라 그러고 좀 뺄 건 좀 빼라 그래서 이제 실라버스를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거 각각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조금 내용이 빈약하다 그러면 좀 애드온 하라고 그러고 뭐 좀 근데 항상 문제는 있어요. 약간의 틀린 부분들은 있어요. 아까 보면 아까 스파스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그건 에러예요. MSE 그러니까 L2로스 사용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로직들은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제가 에디팅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학 관련돼서 제가 하는 지금 강의 노트를 쓰는데 보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rove the result 그러면 prove를 하죠. 그러면 제가 쭉 읽어보고 맞으면 근데 뭐 조금 틀리면 좀 바꾸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텀을 설명을 하라고 그러고 얘가 다 하지는 못 제가 만족하는 형태로는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롬프트로 이걸 프롬프트 뭐라고 그러던데 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뭐 고쳐달라고 뭐 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여기 캔버스는 그게 조금 더 편하게 돼 있어요. 버튼을 좀 누르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이쪽으로 갔지? 예, 그래서 그 코드 같은 것도 웬만한 거는 잘 짜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코드를 한번 짜보라고 그럴까요? 예, 아까 sparse encoder 오케이, 요거를 한번 짜보라고 그래 볼게요.
제가 아까 엘투로스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저 말이 맞죠. 엘투로스가 맥센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로 그래서 MSE로스가 엘투로스일 겁니다. 그걸 바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로 그래서 코드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인코더가 이렇게 있고요. 디코더가 이렇게 있고 포워드하면 인코더로 갔다가 디코더로 가고요. 스파시티 페널티는 그대로 갔고 여기 크라이테리언에서 아까 이게 엘투로스였는데 여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토탈 로스가 보면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로 바뀐 거 아까 엘투로스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로 바뀐 거고요. 여기 이게 스파시티 로스가 아까 얘기한 에런 페널티 에런 로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해 되셨죠? 근데 아마 여기 캔버스로 하면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캔버스. 이렇게 캔버스 됐고요. 스파스 오픈 코드. 오케이, 스파스 오토인코더 파이터치.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챗GPT 4.0하고 캔버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가 있고 여기서 뭘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바뀌고 아까랑 다르죠. 이제 아까는 그전 코드가 계속 위에 있거든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로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지금 스파스 오토 인코더를 파이토치로 만든 거고요. 봅시다. 코드를. 오케이. 인코더가 32로 되어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디코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 포워드 이렇게 되어 있고 오케이. 스파스 페널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64, 러닝 레이스는 0.001, 이폭은 20번. 그다음에 엠니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트랜스폼 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고 유주얼 스탑 트레인 로더로 갔고 그다음에 모델 만들었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스 사용을 했고요.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했고 오케이. 인코더 들어간 다음에 디코더로 나왔고요. 여기 리컨스트럭션 로스, 스파시티 로스 해서 이렇게 됐고, 오케이, 똑같네요, 그죠? 오케이, 모디파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모디파이 투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오케이, 그러면 지금 Variation Autoencoder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ChatGPT 4.0이든 Canvas는 기존의 4.0하고 다른 게
두 개로 스플릿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얘기하는 부분이 왼쪽으로 빠져 있고 결과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기능이 있어요. Add comment 그러면 코멘트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더 눌러야 될 거니까요. 네, 그러면 Add 코멘트를 쭉 코멘트를 달렸죠? 여기 add comment on the option.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레이어 아웃풋마다 쉐입을 코멘트로 달아달라고 추가로 좀더 요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뭔가가 작업이 되고 있어요. 그죠? 쭉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add log는 로그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로그 프린트.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뭐 프린트를 해주는 한번더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가면서 필요한 데마다 로그 프린트를 해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프린트들이 붙었죠? 그죠? 이거는 뭔가? Fix bug. 버그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러니까 4.0에서는 제가 여기서 제가 계속 타이핑을 치면서 해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것들이 여기에 이제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Port to language. 텐서플로우로 바꿔보라고 그럴까요? 없네. 텐서플로우는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본 유튜브가 뭐였냐면 이걸로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Make using person. 되나 봅시다. 네, 브릭브레이커라는 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커피했고요. 여기서 하나 여기가 뭔가 어딘가? 오토인코더인가요? 여기 이렇게 만들었고요. 노 모듈 네임 파이게임을 인스톨해야 되는 겁니다. 핍 인스톨 하면 되겠죠?
다시 끄고 해야 되나? 아마 끄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예, 제가 보기에는 챗GPT를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오토 인코더였나요? 네? 네? 아, 거기 그 저기 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나도 코딩인가? 네. 그래서 아, 지금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 이게 아 파이썬으로 게임을 한 거고요. 이거를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코드 포트 랭귀지 해서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서 웹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고요. 전 자바스크립트 잘 몰라서 이게 약간의 조금 모디피케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 이니셜을 좀 해주는 건데 아마 나도 코딩인가 그 사람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만들어진 거고요. 그걸 자바스크립트 헤더 부분을 조금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앱에서 웹에서 할수 있고 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 뭐 좌우지간 뭐 C샵 같은 건 없고 텐서플로우도 없고 그런데 아예 요게 새로 나온 건데 뭐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여기 버튼화가 된 거고요. 예, 디테일한 거는 여기서 하는 거는 기존의 4.0하고 똑같고, 그래서 코드를 짤 적에 처음부터 무작정 짤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챗GPT를 잘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근데 자기가 코드를 읽고 자기가 챗GPT가 준 코드가 퍼펙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하겠어요.